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네, 오늘 좀 늦게 시작했네요. 벌써 14분이 지났네요. 아니, 오늘, 양꼬치를 9시 정도 시켰는데, 배달, 전화가 왔어요. 저기인데? 아, 저기 너무 많이 시키셔가지고, 두 번에 배달해도 될까요? 그래서, 네,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배달 일단 하나가 왔고, 지금 꼬치들은 열심히 굽고 있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살 빠진 것 같아요. 앞머리 내려서 그래요. 저는 안 빠졌어요. 자, 오늘은 간만에 출방. 시원하게. 여름이면 맥주죠. 일단 양꼬치 오기 전에 요리들로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후식이 없을 것 같아요. 양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 니누도 오늘 일 열심히 하시고, 이게 시원하게 한잔 하시는가 모르겠네. 일단 가게 이름을 말씀드리고, 양꼬치에 맥주 한 잔. 여기는 꼬치꼬치 양꼬치라는 곳이고요. 소갈비살 10개 세트를 두개 세트를 시켰어요. 10개짜리 두개 세트 26,000원. 생 양꼬치 10개 두 세트 22,000원. 미니 양갈비 10개 다섯 세트 6만 원. 양이 어떻게 정도 올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꿔바로우가 15,000원. 달콤 가지볶음이 12,000원. 달콤. 시커먼데요. 가지 볶음이 12,000원. 그리고 마라샹궈가 약한 맛으로 많이 맵지 않은 맛 시켰는데 맵던데. 23,000원. 그리고 마라탕은 7,000원. 오, 침 나오네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맥주 한잔 시원하게 테라를 호가든 잔에 마시고 있네. 시원하다. 알아. 일단은 꿔바로우부터. 여긴 특이하게 소스가 묽어요, 되게. 바사사삭 맛있냐? 테라 협찬인가요? 설마 테라 협찬인데 호가드 잔에 못 껐어요? 테라 먹으면 호가드 잔에 먹기. 아우, 팡님 또 감사합니다. 언니, 저도 맥주잔. 맥주 마시고 있어요? 생방 알림은 유튜브에 그냥 없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흰머리 때문에 항상 검머리 염색하는데 부러워요. 저 흰머리 겁나 많아요. 근데 오히려 검은색 머리는 티가 나서 저는 오히려 밝은 색으로 해요. 그래서 솔직히 그거 한 것도 있었고, 탈색한 것도 있었고. 오늘은 스프라이트 없이 맥주와 마시기 때문에 천천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방송을 양꼬치 오기 전에 끝낼지도 몰라. 버섯. 배고팡님 또 감사합니다. 여기 좀 매운데요? 오, 여기, 오, 좀 매운데? 근데 마라샹궈가 여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되게 촉촉하네, 느낌이. 원래 마라샹궈가 좀 퍽퍽한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아이고. 오, 되게 짜다. 맥주 안주다. 마라샹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호불호 음식이 좀 강하잖아요. 감자도 있고, 가지도 있네요. 약간 지삼성 같네? 이거 거의 지삼산인데? 왜 감자랑 가지랑 또 하나 뭐지? 피망 맞나? 이거 지삼산인데? 세 가지로 볶은 음식. 이거 지삼산인데?
꼬치들은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상고가 이 말하신 거 진짜 밥도둑이라고요? 밥이라 먹는다고요? 어, 저 밥이라고 못 먹을 것 같은데? 알싸한 맛이어가지고, 알싸한 매콤한 맛이어가지고. 아유, 구삼님, 짠! 파이팅입니다. 아, 바로. 오늘은 후식은 안 드시나요? 오늘은 술에 취해서 방송을 끌 생각이어가지고 후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머, 근데 땀이 나요. 앞머리 바로 꽂아야겠는데요? 와, 이거 안 매운맛 시켰는데도, 와, 매운 고프소? 따먹게. 취하고 싶으셨나봐요.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 꼬바로 우왕 탕수육의 차이점. 탕수육은 딱 한 입으로 먹을 수 있게 약간 이렇게 길게 나온 고기잖아. 도톰한 고기잖아요. 이거는 좀 얇고 넓은 고기를 튀긴 느낌? 그리고 요거는 찹쌀의 느낌이 강하죠. 쫄깃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되게 쫄깃해요. 고기 들어있는 거 맞아요? 찹쌀 같은데 그냥? 그러네. 후식이 꼬치가 되겠네요. 아유, 화이팅! 희원님도 감사드립니다. 맥주를 좀 천천히 마실게요. 제가 오늘 사이다로 섞어 마시는 게 아니라서. 이러다가는 한 시간 안 후 끝나요. 염색한 건디! 염색한 거 같지 않아요? 염색 약간 오렌지 빛으로 살짝 한 거예요. 그 뭐지? 레드 오렌지인가? 레드 오렌지로 살짝 한 겁니다. 기차가 지나가네요. 버스가 밑에 있어가지고. 언니 염색 많이 해도 괜찮은가요? 솔직히 옛날보다는 머리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죠. 옛날에는 인기가 났는데. 박명수님도 감사드립니다. 언니 현재 새치 없나봐. 엄청 많아요. 서인님 마라탕 드시기 기다리셨구나. 마라탕 좋아하는데. 아, 근데 여기 마라탕 되게 꾸덕하다. 어우, 진하다 여기. 야, 국물이 되게 꾸덕한 스타일이네요. 아우, 오래된 구독자인데 처음으로 채팅하세요. 아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조성모두? 얼굴에 벌써 빨개지는 느낌은 약간 느낌적인 느낌인 건가? 어허. 누나, 오래된 목소자인데 처음으로 신청봐. 이런 시저 인성이죠. 잘못 읽었어. 자, 그렇다면 우리, 어, 만 분이 넘으셨으니까 제가 저성모들을 살짝, 일단 살짝만, 오늘은 수박이니까 재밌게 놀기 위해서 10초만. 수현지님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됐다. 아, 오늘 앞머리 까기 싫었는데 오늘 세팅해가지고 머리. 아, 까야겠네 바로. 어, 약간 미국 소녀 같다. 미국.
언니 근데 저속 모드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채팅이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가서 살짝 조이동님 감사합니다. 마라탕 어때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도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왜 마라탕만 라면 많잖아요 요즘에. 마라탕면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일단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때요? 그나마 그런 거는 마라 맛이 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입성한 지 얼마 안 되고 볼수록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경숙님이 나 기억함? 누구지? 경숙이? 경숙이? 아니지? 아니겠지? 아니지? 경숙이란 친구가 있긴 있었는데. 깜놀했네. 어그로 끌렸어. 별똥님 감사합니다. 동공지진이라서? 아니요, 중학교 친구 아니라 사회생활 친구였어. 아, 향신료 싫어해서 그런지 전 마라가 정말 안 맞더라고요. 맞아, 향신료 싫어하시는 분들은 중화요리는 진짜 대체적으로 잘 안 빠졌어요. 머리 늘려서 그래요. 꼬치는 지금 배달 중에 있습니다. 아, 꼬치 먹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술 취하면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술 취하기 전에 와야 될 텐데. 양고기도 이 비주얼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잉. 가재볶음 맛있나요? 딱 지삼선 맛이에요. 달콤하고 짭짤하고. 그리고 제가 워낙에 가지를 좋아해가지고. 언니 짤 한 번만 해주세요. 아유, 이나님도 감사합니다. 힘들다. 여기 마라탕 7,000원짜리인데 이 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언니 그럼 가지나물도 묻히시나요? 물컹한 거 완전 좋아요. 가지는 다 좋아요. 아 진짜? 이경수 씨 며칠 전에 생방에서 어그로 끌던 분이잖아요. 언니가 공개 처형시키려고 부르던 그 이름. 어머 어떻게 했어? 어머 난 몰랐어. 이경수 씨 한 번만 더 나오세요. 어머 웬일이야 진짜? 하필 또? 그걸 또 읽었어 내가? 아. 와 님들도 기억하는 것도 또 신기하다 되게. 아무래도 깝시다. 안 되겠다. 무슨 핀을 할까? 공개 처형하려다 못하던 사람이야? 세상에 또 그걸 한 필 또 읽었어? 다 돌아왔네요. 우리 님이가. 앞머리가 그냥. 30분을 못 가. 근데 되게 은근히 매력적이네, 지금 꼬바로운 소스가. 잘리지 않고.
박지 언니도 감사합니다. 앞머리가 펴졌죠, 오늘. 오늘 어디 저기 뭐지 미용실 가가지고 앞머리 펴주셔가지고 약간 펴졌어요. 어제랑 좀 다르죠? 약간 매직기를 펴주셨어요? 너무 좋아. 여태까지 본 음식 정보 제일 많이 써주신 날인 것 같아요. 응? 진짜? 아닌지? 오, 아 근데 너무 뜨겁다. 국물도 좀 먹고. 아이고 인성유도 맛있게 드세요. 식사 늦게 하시네. 와 근데 되게 진하다 여기. 되게 엑기스 같아요. 국물이. 님들 그거 요즘에 유행하던데? 그 팽이버섯 길이 팽이버섯 통째로 먹기? ASMR? 난 유행 다 끝나만 해야지. 시뻘건 팽이버섯. 언니 칭따오는 어때요? 냉장고에 칭따오가 있긴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카스 선지 넣어요? 이거 카스 거예요? 할뜰 거 아니에요 이거? 할뜰 건데? 카스 광고가 나요? 맞아요. 저는 원래 유행 끝나고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유행 막차 타는 사람. 유행일 때 하면 솔직히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기 싫더라고. 이상하게 성적이 이상한가 봐요. 안 하다가 이제 식을 때쯤에 하도 하라 그래서 그런가? 뭐 하라 그러면 또 하기 싫잖아요 사람들이. 안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포기하고 하라는 소리 없을 때 그때 또 하고 그런다. 이상해 성격이. 여기 대체적으로 간이 되게 센 것 같아요. 맵고 매운맛 시키면 죽겠는데? 오 땀나.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질문 많이 안 들어오긴 하네요. 왜냐면 옛날에는 중화요리가 되게 뭔가 많이 보급화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어가지고 지삼섬도 그렇고 꺼바오로도 그렇고 마라상궈도 그렇고 이 시킨 음식들이 처음에 초반에는 한 1년 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는 뭔가요? 이건 뭐가 다른가요? 마라는 무슨 맛인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라 맛이 막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맛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 마라상궈 가까이요? 비주얼이 그렇게 좋진 않은디? 언니 마라탕에 당면은 없나요? 당면이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살짝씩 있어요. 근데 콩나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콩나물이 훨씬 많은 느낌? 아 숙주인가? 아 숙주 느낌이 아닌데? 콩나물인데? 그래도 콩나물 너무 많아.
어머, 얼굴이 많이 빨개졌네? 얼굴에 빨개진 건 매운 것보다는 술 마셔서 그렇습니다. 언니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제 주량은 그때그때 좀 달라요. 좀 빨리 마시면 빨리 취하고요. 좀 천천히 마시면 취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맥주로는, 솔직히 맥주를 잘 모르겠고, 소주는 천천히 마시면 두 병까지는 안 취하고 먹어볼 수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취하기도 해요. 빨리 마시면. 아, 맵다. 그러게요. 꽃이 오기 전에 취할 것 같네. 이거 큰일 났네. 오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네, 지금 최대한 천천히 먹고 싶고 있어요. 구구님도 감사드립니다. 꽃이 먹고 싶다, 꽃이. 여기까지 500cc인데? 오늘은 안 섞어 먹는 걸로. 한 병만 더 갖고 올게요. 우. 건배. 아, 좋네. 천천히 마실게요. 맥주병이 소주병 같아요. 외롭지 않으시죠? 갑자기 왜? 저 외로워 보여요? 왜? 저 많이 외로워 보여요? 왜요? 나 안 외로워요. 저 안 외로워요. 친구랑도 같이 살고 있고 전 즐겁습니다. 행복해요. 응? 곰표 맥주는 뭐야? 곰표 밀가루 맥주가 나왔어요? 언니 눈썹도 염색하셨네. 눈썹 염색했어요. 눈썹이 많이 하얘졌죠? 저 눈썹 진한 거 싫어해가지고. 울지 마요. 아유, 안 울어요. 안 해요. 미야, 넌 외롭니?
우리는 안 이뤄요. 우리는 어느 정도 뭐 사귈 만큼 사귀어봤고 다들 이제 혼자 살아도 돼. 아, 너무 뜨거워. 식혀서 먹을래. 음식 너무 다 뜨거워. 지금 오자마자 바로 식혀가지고. 어머, 영어다 영어. 러브 러브. 언니 보니까 친구랑 살고 싶은 로망이 생겨요. 아,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좋죠. 아, 너무 행복하죠. 친구랑도 같이 살고 너무 즐겁고 막 뭐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항상 밥도 같이 먹을 수 뭐 그런데 생각을 해보셔야 돼. 깊은 생각은 해보셔야 돼. 인연이 끊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구서진이라고. 미애도 지금 후회하고 있을 수도 몰라. 아 뭐 미애도가 아니라 나 저는 후회 안 해요. 미애가 너무 잘 해줘가지고 잘 맞춰줘서. 네 소리 아니야. 눈치 챙겨. 네. 신중한 단어 선택이 필요할 때죠. 얼마나 재밌게요? 저는 추천합니다. 친구랑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 양고기 너무 안 온다. 시킨 지 이제 1시간 40분이 되는데? 싸울 때 말로 싸우세요? 잘못 읽었나? 아 싸울 때 뭘로 싸우냐고요? 어, 나 또 말로 싸우세요? 혹시 폭력이 아니라 뭘로 싸우시나요? 싸우는 그런 건 없는데? 농담이야 농담. 잘 지내고 있어요. 싸울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맨날 잔소리 하는 거죠. 내가 뭐라고 맨날. 쟤도 제 라이프가 있는 건데. 인성님도 또 감사합니다. 진짜 콩나물인지 뭐 콩나물 같아. 숙주인 척 하는 콩나물 같아. 주문 눌렀던 건 아닌가? 아니요 전화가 왔어요. 배달을 두 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번만 배달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네요. 맞네. 콩나물이에요. 콩나물 먹다 배쳐네. 아니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오 그래도 저는 친구랑 다시 할 때가 그리워요. 진짜 잘 맞는 친구였나 보다. 근데 그 친구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운지야. 상대방 어느 정도 물어봐야 되니까. 그쵸? 100% 나와.
트름 잘하지. 아, 트름은 솔직히 탄산 음료 먹거나 맥주 마시면 진짜 어쩔 수 없이 나올 때가 많아. 말할 때 막 나오니까. 언니 더우시네. 저 몸은 추운데 얼굴만 뜨거워요. 술 마셔서 그래. 오늘의 TMI는 키위지배바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TMI는 머리를 하고 왔고요. 어제 남은 배달 음식을 좀 더 먹었고, 말고는 없는데요. 꼬치 존버. 진짜 이거 존버다. 꼬치 존버인데? 근데 양이 많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10개에 뭐 2세트, 5세트 뭐 이렇게 시켰지만, 양꼬치가 요만하잖아요. 한 꼬치 한 요 정도 있지 않아요? 한 요만큼 있잖아요. 요만큼? 요게 한 꼬치 아니에요? 언님 언니가 잔소리쟁이일 것 같은데, 오늘 되게 소소한 얘기 괜찮다. 테라엽찬 아니에요. 고가든 잔을 먹고 있습니다. 접촌 받고 싶네. 테라 좋아하는데. 어머, 괜찮아요. 약간 정신을 살짝 놓은 것 같은데. 이재분 해님이랑 동시대에 살아서 행복해요. 저도요. 저도 님들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표현 많이 들은 거야, 옛날에 비해서. 제가 60분었네. 님들하고 같이 살아서 좋아요. 님들이 절 좋아해서 님들이 좋아요. 아워. 화면에 튀었다. 정말. 오늘 주저 받아주실래요? 맨님 작아요? 뭐라길래? 주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 저는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울거나 좀 그런 진상이야. 울어. 울었었어. 예전에 인형이 앞에서 울었었어. 어머, 화장 이렇게만 지어졌네. 문희준 씨 욕하잖아. 문희준 씨 닮았다고요? 문희준 씨 살도 많이 빼셨던데. 마라탕에 콩나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원래 숙주 들어가지 않나, 숙주? 맥주를 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안주를 많이 먹으면 됩니다. 햇님 더우신가요? 여기 저 지금 얼굴에만 땀이 나고 있어요. 어머, 왜, 뭐시. 어씨. 꼬부랑 됐네, 또? 오늘 하루 종일 좀 펴 있었었는데. 꼽소 시작됐어. 아이씨. 에헤. 오늘 되게 흐뭇했는데 머리 잘 펴져가지고. 더듬이처럼 됐는데 진짜. 오늘은 푹 자야지 진짜.
아유,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도 잠을 많이 못 잔다고. 여름이 돼가지고 잠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하루에 평균 한 3시간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잠이 안 와. 그래서 커피도 끊어보고 안 먹어보고 그랬는데요.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술 취했으니까 빨리 잡아야지. 근데 문제는 술 취하면은 잠들면 꼭 2시간 후에 깨는데. 늙어서 그렇다니요. 여름이라서 그래요. 여름이라서. 여름에는 약간 해가 좀 길잖아요. 해도 빨리 뜨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못 자니까 계속 피곤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안 되거든요. 어머, 이거 진짜 맛없게 생겼다. 어머, 저 검은 거 뭐야? 아, 너무 비주얼 별로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야. 지금 가지 때문에 색깔이 있어서 그렇죠? 맛있어요. 너무 먹기 쉽게 생겼다. 진짜 맛있습니다. 먹물 리조또 생각나네요. 저그 이후로도 몇번 시켜 먹었는데, 먹물 리조또 좋아해가지고. 안주 다 먹고 생겼네. 양꼬치 고기 다 먹고 생겼어. 님들하고 빨리 뭐 배달 오고 있나 보다. 뭐 문자 온것 같아.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지고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고 싶다. 제가 만남 뭐 60만, 70만, 저는 10만 때부터 했어요.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70만, 80만은 못했고 70만까지 모임을 했거든요. 팬들하고 같이 한 10분 이렇게 뽑아가지고 추첨해가지고 재밌는데 그런 만남을 안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립네. 80마저도 기다리고 있죠. 언제 하냐고, 언제.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봤을 때 이번 년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내년도 솔직히 잘 몰라.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원래 100만 때 100분 모셔가지고 식사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요. 아, 코로나 종식 되면 전국 순회해주세요. 내가 찾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럼 그걸 역시 제가 갑자기 급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왜? 아니, 왜?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할 수도 있지. 감사해요, 맨님. 아, 왜? 아우, 죄송합니다. 술 깨고 하라고? 미안해서 그렇지. 많이 기다리시는데. 다 먹었네. 이거 양꼬치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양꼬치 뭐양 잡아가지고 하는 거야? 양은 아니지. 음주 약속은 원래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저는 원래 스타일이 약속을 해놔야 지키기 때문에. 나이스 스컷. 미애님 나이스 컷. 아, 효선님도 또 감사드립니다.
언니의 마음 충분히 알아요. 아 근데 진짜 하고 싶다. 진짜 일주일 동단으로 해가지고 말이 안 되나? 주말마다 다른 데로 내려가서 만나는 거지. 저는 근데 힘이 되거든요, 팬들 만나면. 왜냐면 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신청해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 별똥님도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나가요. 그러면 반짝반짝해 눈들이 나만 집중하고 있어. 관종인가 보다. 내 관종이라서 그런가 봐.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걸 보고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각기춤 추는 데나? 그렇게 힘을 한번 얻고 가죠. 물론 저도 에너지를 쏟고 가긴 하죠. 왜냐면 열풍 상대해야 되니까. 어머, 안 좋다. 아무것도. 근데 몸은 힘들어도 나중에 그게 원동력이 돼. 아, 매워. 언니 지금 몇 병째 드시는 건가? 이제 두 병째예요? 겁나 절실하게 당첨돼서 나가가지고 츤데레 연기해보고 싶으신다. 연기! 연기예요, 연기? 아,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다. 아, 안 되겠다. 아, 진짜. 얼굴 많이 빨갛네요. 어머, 땀나 많이 흘렸네. 근데 솔직히 진짜 매웠어요. 맵고 뜨거웠어요. 원래 먹을 때땀 흘리면 약간 입맛 떨어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몇 개는 10개 있어요. 오늘 10개 다 지어. 붕어 싸먹고 다음엔 요게 꽂혔네요. 안 쳤어요. 언니 11시에 뭘 먹고, 네? 아이스크림에 초코도 꽉 차있나요? 초코 아이스크림 되게 쫀득쫀득하고요. 초코 아이스크림 중엔 최애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님들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라벨리 거 사셔야 돼요. 그냥 허쉬. 허쉬하고 여기 위에 어딘가가 또 따라 있더라고요. 안 돼요. 이거예요, 딱. 라벨리. 대기업 거 아니고, 나 오늘 그거 살 뻔했잖아. 라벨리 건지 알고. 자꾸 따라해요. 편의점에서 팔아요. 주식 보유 중. 주식 사고 싶다.
진짜 쫀득쫀득해요. 언니 지금 꼬치 먹고 있는 건가요? 꼬치가 아직 안 왔네요. 와, 좀 심하네. 2시간 걸렸네, 세상에. 2시간 지나도 꼬치 안 오네요. 아마 셰프님이 요리하시는 분이 혼자신가? 아까 시켰는데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가 와서 이거 너무 많이 시키셔가지고 너무 늦게 나올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눠서 배달을 해도 될까요?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러세요 했는데 원래 처음에 꼬치를 먼저 준다고 했었는데 꼬치가 아니라 요리가 먼저 왔어요. 아이스크림 맛있다. 아 진짜 여기 아이스크림 다 맛있어. 막으시면 안 돼요 가벨리. 대기업에 이기세요. 대기업을 밟고 일어났어요. 혹시나 문자가 왔나 볼까? 없네요. 연락이 없네. 맥주 한 병은 한 병이 더 남아있거든요. 근데 한 병은 솔직히 양꼬치랑 먹고 싶어가지고 남두기 있는데 그럼 일단은 우리 일단 여기까지 녹화를 일단 끊고 의지 좀 주는.